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또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우리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 흠없고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수도 부모가 하지 않고 자녀는 온전히 순종하고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좋은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도 참 많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좋은 가정들이 있고요. 아마 주일날 가족들이 함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모습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남보다 좀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완벽하고 문제없는 그런 가정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이 죄의 취약성에 우리는 늘 놓여 있고 항상 문제인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참 복된 가정, 어느 가정보다도 참 기가 막히게 쓰임받은 가정의 모습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정을 보는데요, 이 노아의 가정은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 노아의 영향을 받아서 구별된 가정으로 쓰임받았고 그 가정의 핵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참 대단히 평가를 잘 받은 귀한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노아의 가정처럼 어디에서든지 존경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요, 아마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는 어떤 때였습니까? 땅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 속에 강포함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보시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 모든 생명을,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결단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때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유독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의 영향 가운데 그의 가정도 의로운 가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로 멸망될 때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부패하고 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목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의로운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 또한 온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요, 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을 한 120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 이 120년 아마 노아 혼자 시작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아들을 주시고 자부를 주시고 그들이 연합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에서 시작해서 모든 식구가 연합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뭐 고와 폭과 그 넓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크기가 축구장의 한 1.5배 되고 그런 크기가 3층으로 된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배였습니다. 이 큰 배를 제작할 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8명의 식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배는요, 온 지구상의 동물들이 종류별로 다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구한 결과 그 당시의 동물의 종류가 한 17,600종 정도로 생각하는데 쌍쌍으로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다 집어넣으려면 아마 45,000마리 이상이 거기에 실렸을 것이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로 522대 분량이고요, 또 그들이 먹을 양식, 1년 동안에 그들의 먹을 양식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해야 됐었을까요? 그 양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이 해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여 실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때에 나의 집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정은요 오랜 세월 동안의 건강을 유지한 또 자녀들이 함께 동역한 가정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탑승할 당시에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500세 이후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120년간의 방주 건조 기간은 이 성경상에 호흡 있는 것들의 시간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것이고 500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이 세 자녀를 주셨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건조해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것이며 구원의 도리를 전했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도구를 만들면서 세상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힘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동역자를 삼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를 더해서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구별된 가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점점 더 죄악의 소리가 더 커지고요 문제가 많아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믿음의 사람 그런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는 우리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으로 인해서 사회도 튼튼해지고 나라도 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권위가 실추될 만한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발달이 됩니다. 노아는 어떤 큰 실수를 저지릅니까? 창세기 9장 20에서 21절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옛 세상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홍수의 멸망 이후의 세상 아마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했던 의인에게서 큰 허물이 보이네요. 흠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동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 아마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정을 받았을 것인데 홍수 이후에 그가 긴장을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기분과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멸망당을 했던 구시대의 모습을 그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많이 마셨습니다. 술은 참 위험하지요. 방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단정함이 흐트러집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죄의 문을 열기 때문에 아예 단호하게 막아섰던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가끔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해는 하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청년의 모임하면 호프집에서 한잔한대요. 그런데 들었어요 제가. 아,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모두 함께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당당의 문이 열립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한 사람에게 다가와 문제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말을 안 들면 당장 죽는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산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내 어머니를 대신 죽이겠냐? 내 여동생을 팔아버리겠냐? 아니면 여기 있는 술 열 잔을 마시겠냐? 세 가지 선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일 수도 없고 여동생을 팔 수도 없고, 에이 이게 쉽다. 그래서 술 열 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 먹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술 취해서 분별이 사라지고 결국 술 취해 분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였고, 더 많은 술을 마시고자 여동생을 팔아버렸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이 문이 되어서 점점 방탕과 쾌락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분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머지 것까지 망치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방탕한 것, 술과 담배와 요즘 점점 들어오는 마약의 문제나 많은 중독적인 습관, 이런 것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참 조심해야 돼요. 아직 분별이 없어서 그냥 남들이 하면 적당히 따라가고, 또 자기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교회에 들고 와서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깨어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노아가 왜 죄를 졌고 그 가정에 문제가 들어왔는데 술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의 실수와 흐트러진 모습에 대한 그 자녀들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노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그 허물과 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의 반응 어떻습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우연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에 그까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렸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가 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경멸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허물을 이야기한 겁니다. 가정에서 보면은요, 자녀는 누구보다도 부모의 약점, 단점, 허물과 실수를 가까이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밖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라 할지라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동일한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 허물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그 허물 자체로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이런 것이 다가오지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과 야벳의 반응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다르지요.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동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옷을 가져다가 아비 허물을 덮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보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허물을 보려고 그것을 주목해서 마음이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덮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옷은 허물을 덮는 도구, 용납과 용서의 행위를 상징하죠.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동시에 부모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고 영향을 미친 허물과 흉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섭섭한 것도 많고 아쉬웠던 것도 많고 상처받았던 것도 많습니다. 무심코 했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상심되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요 좀 섭섭한 거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분노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 다시 꺼내어서 밭갈고 그 사람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샘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어요. 존경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허물을 덮는 행동을 취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선택을 했기에 그 아들이 현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구원과 생명을 결단코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의 개수보다 아버지가 베푼 은혜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그걸 생각했어요. 그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샘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부모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공부를 좀 덜했다고 해서, 그의 말투가 투박하다고 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만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하는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는 존재 자체로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 전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부모가 너한테 베푼 은혜만큼만 공경하라,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제 없는 공경의 명령이 나와있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허물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존경의 열매를 맺는 후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리깬 노아는요 아들들의 행동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예언을 하게 돼요. 함에게는 참 저주 같은 예언이 나오고요, 샘과 야벳에게는요 축복 같은 예언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요 노아의 행동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행동의 핵심은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테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노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다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심판이나 분별이나 판단은 하나님 몫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존경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함이 아비를 조롱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를 되기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함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주가 가나안에게 선포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앞부분에 함을 묘사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의 손자 가나안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함과 가나안이 같이 있을 때 함의 행동이 가나안에게 가까이 있는 가나안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함이 그 자녀의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음을 인해서 그 자손이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후손에게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죄가 유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함이 잘못해가지고 함의 후손들이 주로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흑인들이 저주받아갖고 다 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저주의 대상은 가나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진짜 저주받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에 그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부만 겨우 살아났지만 그 족속은 정말로 처참한 형벌의 대상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다른 모든 함의 후손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흑인을 노예로 삼고 그들 학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삼았던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좀 교정돼야 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나의 자녀가 그것을 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녀의 자녀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의 자세로 인해서 이 축복의 문이 약속이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 복도 우리 가운데 더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효를 행하고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축복의 대를 잇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효를 행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 대접해 줄까요? 그럼 허물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딸은 누구에게 몰라도 자녀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부모인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특별히 이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목사가 좀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 목사로 인해서 오는 복이 모든 성도에게 향합니다. 교회 학생들은 선생님이 조금 모자라도요 이 선생님 이래요 이래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날 제일 사랑해요 하고 덮어줄 때에 그 선생님으로 인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존경합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조언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삶을 나누면서 당신의 삶의 영향력이 나에게 계속 미치고 있어요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 용돈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조목사님이 주례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사실이에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요. 필요할 때에 나의 작은 것으로 부모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가정의 축복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6,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것,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 더 많은 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베 자손들에게는요 창대케 될 것, 힘과 불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함이 더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셈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 셈이 먼저 제안하고 야벳이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앞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사는 자는요 자신이 먼저 이 복을 경험하고 후손 대대로 이 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실 때에 축복의 열매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의 형통이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